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업 유착에만 혈안이 되어 언론과 사법부를 실랑 파악하며 부시대적 왕으로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진행지침 8호를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BCT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반헌법적 조치이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화물연대 파업 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맹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해 양심적인 변호사,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의 강고한 파업 대오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부를 믿고 강고한 파업 대오를 유지해 주십시오. 위원장!